자, 요거는 이강 9번 우리 연결사 쓰는 거 어법 모른 거 고르고 다음에 들어갈 문장 그다음에 예시 이게 내용이 짧지만 되게 좀 까다로우니까 자, 우선 이제 3번에 Choosing a different route would be the best options.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게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라는 문장이 어디 들어간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문장이 The mountains rarely present a simple situation with just one asset. One risk. 자, 이 산이라는 거는 우리 rarely 부정어잖아. 그러면 우리 뭐 hardly, seldom, scarcely로 바꿀 수 있고. 자, 부정어 들어가 있으면은 뭐 not이나 never 같이 써주면 안 되지. 자, 이 산이 결코 제시해주지 않아요. 그랬단 말이야. 이한 가지 그냥 단순한 상황을 제시해주지 않는데 뭐에 대한 상황이야? 하나의 위험에 대한 상황. 그러니까 산은 위험에 딱 처했을 때 내가 단순하게 어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그 솔루션 딱 제시했을 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봐야 돼. 그때 봤잖아 우리가 뭐 굉장히 험난한 길을 등반을 할때 지금 떨어지지 않으려고 추락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밧줄을 맸더니 그한 가지 솔루션이 사실은 뭐 무슨 추락은 막아주겠지만 낙석을 피하는 데는 또 위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 Chosen solution to one problem must take other problems into account 하고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야. 자, 이 선택된 한 가지의 해결책, 뭐에 대한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take into account 이렇게 쓰지. 자, 다른 문제점들도 고려해봐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1번에 이제 문법이 맞는지를 볼 건데, imagining the stretch of delicate exposed climbing that crossed the area was exposed to rockfall. 자, 얘가 만약에 imagining이 맞다면, 얘는 준동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은 이 앞문장부터 뒷문장까지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선 that부터 여기를 가로 묶어보면,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는 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에서 imagining을 빼고 문장 동사가 있냐라는 거지. 문장 동사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지. 얘는 imagine 하고 자, 명령문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상상해봐 그랬고 A번에 들어갈 연결사를 쓸 건데 상상해보세요라는 거는 전부가 예시문이니까 우리 A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for example 또는 for instance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 이제 상황을 하나 설정해준 거거든. 자, 뭐를 예로 들어볼까? Stretch of delicate and exposed crime. 우리 delicate 그러면 굉장히 섬세한, 세세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세심한 어떤 우리 그 주의를 요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얘랑 병렬이야. 노출되어 있는 stretch of, 뭔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어떤 등반 구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래. 자, 그럼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게 내가 그냥 우리가 뭐 앞산, 뒷산처럼 이렇게 안을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바깥에 뭐 정말 암벽등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ES가 붙은 이유는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지역은 crossed an area 한 지역을 이렇게 그 건너가는 건데 자, 여기 나와 있는 expose 동사가 아니라 얘를 꾸미는 분사야. 분사 하면은 얘가 락폴에도 또한 노출이 되어 있대. 락폴이 뭐야? 낙석이야. 뭐 여긴 지금 아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고 노출되어 있는 등반 구간인데 또 지금 낙석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한 지역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잖아. 자, be lane protects potential for 하고 우리 밑에 밧줄을 감아매다 나와 있고 자, 동명사로 나와 있으니까 단수 취급이야. 밧줄을 감아매는 게 잠재적인 추락은 막아주겠지. 내가 여기를 올라갈 때 밧줄을 메고 올라가면 내가 추락할 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은 돼.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 벗도 등이 접속사인데 얘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앞에 지금 protect s가 붙었으면 얘도 slows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얘 주어도 be lane이야. 밧줄을 매는 게 잠재적인 추락의 위험은 뭔가 보호를 해주겠지만 slows the climb. 자, 이 등반의 속도를 늦추겠지.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해결이 됐지만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자, end the increase가 맞는데 뭐 병렬이니까 맞아. 그치? 근데 우리 시험
시험에서는 그 우리 원문에서는 end로 안나 있었고 여기를 분사로 바꿔줬었어. increasing. 그러니까 봐봐. 여기 이렇게 나 있었는데 당연히 얘가 이 end가 없으면 분사로 쓰여야 되겠지. 왜냐면 콤마밖에 없으니까 동사가 못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 분사로 이렇게 써도 되고 굳이 얘를 end를 쓰면 얘는 다시 동사로 돌아가 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속도는 늦추면서 얘가 또 뭐를 증가시키냐? the amount of time. 자 이제 시간의 양을 막 증가시킬 거야. 자얘 분사야 spent 얘를 꾸미지. 이제 소비된 시간인데 in the Rockford zone 어떤 우리 낙석 지역에서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소비된 시간의 양은 막또 증가시키고 등반은 낮게 늦추고 그러면 내가 잠재적인 추락이라는 한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른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돼. 자, 여기도 비번이 연결사인데, 자, 그런데 추락의 위험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자, 위험인데, 아니,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돌을 때릴 위험이 아니잖아. 그치? 돌에 맞을 위험이면은 수동 구조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가 be hit 돼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로 being hit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돌에 맞을 위험과 추락의 위험이 must be both. 둘다 manage 해야 합니다야. 얘네가 사람이야. 그리고 매니지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는 둘다 매니지 돼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수동 구조로 들어가야 돼. 비 매니지로 들어가줘야 돼. 비 매니지드로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연결사가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윗문장에는 밧줄을 맸더니 잠재적인 추락은 막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생겨났어. 근데 밑에서 뭐라 그래? 추락의 위험과 낙석에 맞을 위험이 둘다 관리가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yet, but 이런 말밖에 안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나 또는 however 이런 말들. 자, if this is not possible.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the risks may be managed. 자, 이 위험은, 자, 이렇게 또 처리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놨거든. 근데 이게 뭔데? 이게 지금 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밑에 문장에, 야, 그러면 이 돌에 맞을 위험, 그리고 이 어떤 그 추락의 위험을 둘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 다른 경로를 찾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겠지. 그치? 뭐, 그, 뭐, 노출되어 있고, 뭐, 낙석도 떨어지고, 추락의 위험도 있으면 어떡하겠어. 한 가지 문제로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3번의 문장은 알파벳 2번으로 들어가야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게 얘야. 다른 루트를 찾는 게 만약에 불가능하면, the risks. 자, 이 위험은 maybe managed.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네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쓰세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다 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어떤 그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면 첫 번째가 by climbing quickly 빨리 등반을 하고 by placing only minimal or time efficient protection 자 단지 그냥 minimal 굉장히 최소의 또는 시간 효율적인 보호만을 하든가 그 보호 장치만을 하든지 그리고 자 지금 전부 병렬이야 by ing 여기도 seeking Seeking safe positions for possess. 잠시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찾아보든가. 이제 이런 것들, 다른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그 take into account 해주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네 가지 예시? 잠깐 보자. 자, 어법상 옳은 것은 아까 우리가 골라봤지? 3번밖에 없겠네, 그치? 연결사 썼고, 자, 여기도 썼고, 네 가지 예시. 우리 지금 1에 대한 예, 네 가지 예시. 1이 뭐였어, 아까? 이제 산이, 아, 여기 선택된 우리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될그 예시가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첫 번째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거, 그치? 그게 최고의 옵션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1번은 다른 경로 선택하기.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할 때, 최대한 이제 빨리 등반하기. 그리고 뭐 어떤 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최소의 시간 효율적인 보호장치만 하기. 네 번째는 잠시 쉴 안전한 위치 찾기. 잠시 멈추랄게.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써볼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고려해봐라. 이런 해결책을 한번 고려해봐라 그랬거든. 어디에 대해서? 다수의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산악 등반에서 다수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솔루션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A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alternative 이렇게 들어가야 돼. 대안. 대안이라는 건,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저거 해야 되겠네. 대안책들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고, 자, 이제 가는 이제 학교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써왔는데, 요거를 뭐가 중요할까 생각을 했더니, 부정어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뭐 서술형에서, rarely를 문장 앞으로 뺀 문장으로 다시 쓰세요. 그러면은 부정어 도치로 써줘야 되는데, 자, 우리 rarely를 딱 빼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여기 동사 present가 보이지? 뭐 어떻게 도치를 시키냐면은 이 present가 일반 동사니까 얘를 주어 앞으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안에 숨어 있는 두더지를 쪼개줘야 돼. 근데 우리 present는 현재형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는 do라는 조동사랑 present라는 일반 동사가 합쳐져 있다가 의문문을 바꿀 때뭐 do somebody present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를 쪼개야 되니까 rarely do를 앞으로 빼고 주어 the mountains를 써주고 그리고 present 그리고 뒷문장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do랑 present를 쪼개서 이렇게 도치시켜주면 돼. 자, 오케이. 여기까지.